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 억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단면. 자, 주 억력은 말 그대로 이미지에서, 자, 이미지에서 좌표축을 해전시켜가면서 그 축에 대한 단면에 그 축에 대한 단면에 수직 응력 및 전단 응력을 계산할 때 임의의 각도에서 전단 응력이 0이 되면 전단이 0이 되면 그 단면을 주 단면이라 하고 이때 주 단면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을 주 응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자, 임의점 에서 좌표축을 회전시켜가면서 그 축에 대한 단면에 수직 및 전단 응력을 계산할 때 임의의 각도에서 전단 응력이 0이 되면 그 단면은 주단면. 이때 주단면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을 중력. 이때 주 응력은 수직 응력의 최대 또는 최소 값이 됩니다. 자, 주 단면 x-y-는 앞에서 했죠? ex-y sin 2세타 b-tau cosine tau xy 코사인 2세타 p는 0. 따라서 탄젠트 2세타 p는 x 빼기 y 2 타우 xy. 자, 이때 2세타 p는 주어진 응력 상태의 축과 주단면 축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주응력의 정의, 임의의 각도에서 전단이 0이 되는 그 단면을 주단면이라고, 이 주단면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을 주 응력이라고 합니다. 수직 응력의 최대 또는 최소값. 이걸 보겠습니다. R은 루트 2분의 응력 XY 제곱 플러스 타우 XY 제곱. 네. 자, 이때 코사인 2 세타 p는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 p 플러스 90도는 2 r 분의 x 사인 2 세타 p는 마이너스 사인 2 세타 p 플러스 90도는 r분의 타우 xy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자, 주 억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 단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서 R은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렇게 나왔고, 코사인 E·P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R분의 2R분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인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자, 주억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억력은, 세타 1은 억력 x 다시 세타는 세타 p 는 2분의 잠시 2분의 세타 x 플러스 세타 y 플러스 2분의 세타 x 마이너스 세타 y 곱하기 2r분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타우 xy 곱하기 r분의 타우 xy가 성립됩니다. 풀어서 쓰면 2분의 세타 x 플러스 세타 y 플러스 r분의 1 곱하기 끄집어 내는 거죠. 2분의 세타 x 마이너스 세타 y 제곱 플러스 타우 xy 제곱. 이걸 풀었으면 2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루트 2분의 세타 x 마이너스 세타 y 제곱 플러스 타우 xy 제곱 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세타 2는 똑같죠. 세타 y 다시 각도는 각도 P는 2분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Y 곱하기 2R분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타우 XY R분의 타우 XY는 2분의 타우 X 플러스 y 마이너스 r분의 1 부호가 바뀐 거 보이시죠? 2분의 대괄호 열고 x 마이너스 y 제곱 tau xy 제곱 이걸 풀면 2분의 x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타우 xy 제곱 부호만 다릅니다. 따라서 주억력은 2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카시가죠? 2분의 x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타우 xy가 승립이 됩니다. 따라서 맥스 최대 주응력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주응력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응력입니다. 자, 주응력은 1 세타 x 다시 맞죠? 임의의 각도가 돌아왔을 때 거기에 전달된 재료일 때, 그다음 그 면에 대해서 최대 수직 응력이 된다 이겁니다. 풀었으면 이런 식으로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 첫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2022년 5월 9일 주 응력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뱅이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